반갑습니다. 잡아나닥스TV의 잡아납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예, 일요일이고요. 현재 삼천포, 여기 신수도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결국은 삼천포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잡비입니다. 아보가르시아 862 ML대. 닐은 아보가르시아 2500번 스피닝 닐입니다. 0.85 합사에 오늘도 쪼꼬미 애기 2024년형, 네, 쪼꼬미 애기 2024년형 수박, 고추장 대가리 수박에 국민단차 2호 봉돌 달고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포인트죠. 신수도 선착장 부근에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 여기는 갑오징어, 그리고 문어, 쭈꾸미, 낙지. 예, 한 번에 다 노려보려고 왔습니다. 이제 모든 두 종류의 거머기가 끝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모든 두 종류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 예,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참 좋죠. 현재 시간 새벽 4시 정각. 4시 정각입니다. 들물이 시작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났네요. 일단 여기서 낚시해 보면서 갑오징어, 낙지, 문어, 쭈꾸미, 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연찮게 또 남해 포인트에서 또 시청자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시청자님들은 저쪽에 수협 쪽에서 낚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이쪽으로 신수도 선착장 쪽으로 왔습니다. 아, 참 요즘 풀치가 안 나오니까, 풀치가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 조그만한 갑오징어를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풀치가 나오면 또 풀치를 또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석축 같은 게 없습니다. 일단 석축이 없고요. 바닥은 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갑오징어 모습은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갑오징어를 잡고 카메라만 세우면 고기가 안 나오네요. 희한합니다. 카메라만 세우면 얘들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 미끌림? 첫 캐스팅이 미끌리면 안 돼. 자, 여기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삼천포에서 또 입질 왔어요. 히트 첫 캐스팅에 오, 바로 딱 때리는 걸.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첫 캐스팅이 갑오징어.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 사이즈 괜찮아요. 계란보다는 크네요. 오, 첫 캐스팅이 한 마리 나와주네요. 사이즈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오이구, 많이 컸네 애가. 자, 먹물 쏠까봐. 네, 많이 컸어요. 오, 여기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자, 첫 캐스팅 한 마리 나와줍니다. 어우, 사이즈도 그럭저럭 준수한 사이즈. 자, 계속해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캐스팅. 한 번에 완전히 쭉 하고 잡아 당겼어요. 쭉 하고 잡아 당겼습니다. 자, 두 번째 캐스팅. 이렇게 오늘 좀 나와준다면 재미가 있겠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여기도 가비가 붙었군요, 이제. 아,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가비가 붙었습니다. 아보가르시아 ML대인데, 낚싯대가 쭉 잡아 당겨질 정도로 애가 완전히 강한 입질. 손맛 좋네요.
사이즈도 조금 크다 보니까 아마 입질이 더 명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에 갑오징어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먹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얘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주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빠르다 싶을 정도로 예, 좀 빠르게 채비 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천천히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빠르게. 미끌리면 안 돼. 바쁘다, 지금. 미끌림이 생기면 안 된다, 바쁘다. 자, 지금 바쁘기 때문에 미끌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아까도 말하다가 지금 꺾였는데, 그래서 좀 넓은 부위, 범위를 좀 넓게 탐색을 빠르게 하면서 또 여기가 채비 운영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그 옆에 한 칸 옆에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하는 게 조과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이 따릅니다. 한 군데 주구장창 앉아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 요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배와 배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정확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탐색을 하고 주위에 있는 애들 애기를 보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여 주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미끌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꽝입니다. 두 번째는 꽝이고요. 자, 이제 방향을 코스는 같지만 제가 똑같은데 계속 던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방향을 조금씩 예, 소위 말하는 부채꼴 방향, 부채꼴 방향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각도를 조절해가면서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마리, 세 마리 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반응이 없네요. 자, 다 각도를 또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각도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즌 첫 탐사는 보통 발 앞에서부터 시작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해봐야 됩니다. 예. 물살이 너무 센데 아니고서는 탐색을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배들이 없으면 여기가 다 포인트거든요. 배가 있어가지고. A few moments later. 밧줄 푸는 게 예술이네요, 아주. 자, 또 왔어요. 히트. 오, 히트. 오, 딴짓 하고 있다가 우리 선장님 배 푸는 거 보고 있다가 입질 들어왔습니다. 자, 요번에는 조금 작습니다. 탁구공. 자, 조금 작은 탁구공이 하나 왔네요. 아, 계란 사이즈. 자, 두 번째. 갑오징어. 이야, 갑오징어 붙었습니다. 여기도. 자. 4시 25분. 예, 한 마리 더 추가. 자, 배가 빠졌으니까 배 빠진 자리에 한번 던져볼게요. 왔다, 히트. 아, 세 번째 히트. 이것도. 사이즈가 그렇게 또 작지는 않네요. 자, 세 번째 갑오징어. 얘도 사이즈는 좀 됩니다. 오, 사이즈가 많이 컸어요, 애들이. 일단 세 번째 히트.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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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어인가? 문어인가? 뭘까요, 과연? 쓰레기인가, 문어인가? 문어 새끼. 뭐야, 낙지가? 문어가? 낙지인지, 문어인지, 뭐, 쭈꾸미인지, 다 거기서, 거기 같은, 뭐 그런 녀석이네요. 아무튼 한 마리 추가. 낙지? 문어? 누구냐, 너? 쭈꾸미? 낙지인가? 아무튼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예, 자세히 보니까 문어네요. 문어. 조그만 녀석이라서 바로 방생. 기폭이 없으니 안 되는구나. 오, 나이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사이즈 좋아요. 이 정도면 뭐, 지금 사이즈. 오, 우리 구독자님이 또 한 마리 해주셨습니다. 쪼꼬미, 이게 뭐야? 정갱이죠? 뭐야? 그거네. 축하합니다. 자, 뭐가 끈적합니다. 챔질 한번 해볼게요. 왔다. 히트. 쭈꾸미가 한 마리 나와주네요. 쭈꾸미 거목이 풀리고, 쭈꾸미 한 마리. 히히히. 자, 쭈꾸미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이야, 아직까지 조그만하네요. 쭈꾸미. 아, 오늘, 막 여기저기 돌다가,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6시, 2시간 동안, 갑오징어 4마리, 문어 1마리, 쭈꾸미 1마리까지, 여기서 조과를 봤네요. 일단 여기도, 갑오징어가 붙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천포에 웬만한 갑오징어가 붙을 만한 자리는, 붙은 것 같네요. 일단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또, 여러 시청자님들에게, 갑오징어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풀치가 나오게 되면 풀치 탐사도 한번 같이 계속해서 지금도 풀치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와 마리수가 안 나와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있기 때문에 풀치 영상도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